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 사이에 머물면서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일부 중서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30에서 100mm, 산지에는 15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남해안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충남 남부 내륙, 충북 남부 내륙, 전북 서해안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해상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먼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돼 내리겠는데요. 또한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은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는 가운데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느낌이 드는데요. 폭염특보도 일시적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날씨가 습하고 또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